밤의 한 빵집. 새벽부터 나와 배달 준비를 서두릅니다. 이곳은 밀가루 없이 쌀로만 빵을 만드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땡초 식빵, 흑미 크림빵, 이름도 구수합니다. 밀가루 못 드시는 분들이나 뭐 아토피 있으신 분들 드실 수 있도록 만든 쌀빵이에요. 전화 연락을 받고 온 배달 기사가 따끈따끈한 쌀빵을 오토바이에 싣고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바쁜 아침 시간, 식사도 못하고 나온 직장인들이 쌀빵으로 아침을 해결합니다. 되게 건강하고 맛있어요. 아침 시간에 아무래도 집중이 좀 덜 돼요, 안 먹으면. 아침밥을 먹으니까 직원들도 너무 좋아하고 조금 더 활기차고 직원들이 너무 좋아해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가운데 3명 가까이 아침밥을 굶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 결식률이 최근 10년간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20대는 40.3%, 30, 40대는 27.8%에 이릅니다. 바빠가지고요. 네, 빨리 가야 되니까 회사를. 시간이 없어서 자느라고 네. 시간이 없어서. 네, 일찍 나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아침밥 먹는 직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굿모닝 라이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의 직원들에게 도시락과 떡, 쌀빵, 죽 등 쌀로 만든 간편식품을 전달하는 사업인데요. 서울 용산의 한 문구업체. 출근한 직원들에게 부드러운 죽이 제공됩니다. 함께 모여 앉아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침밥을 먹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좀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오후 늦은 시간에 피로도도 떨어지게. 확실히 속도 든든하고 업무에 집중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출근하는 회사원들로 붐비는 구로 디지털 단지요. 드는 거 무료로 가져가시면 돼요. 아침 식사 받아가세요. 아침 식사 받아가세요. 바쁜 아침 시간이지만 길게 줄을 서서 뭔가를 받아갑니다. 도시락이요? 굿모닝 라이스 도시락인데요. 아침 밥을 많이 먹어야 힘이 솟고 그날 하루가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죠. 아침에 좀 에너지 충전도 되고 또 활력소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쌀로 만든 간편식 아침 메뉴를 다양화하고 할인 판매에 나서는 등 아침 간편식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데요. 여러 가지 바쁜 현대인들이 밥을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아침밥을 먹고 생활하자. 저희들이 이 제목을 굿모닝 라이스라고 했습니다만은 꼭 이런 캠페인이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매년 쌀 소비가 줄면서 울상을 짓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아침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쌀 소비 촉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 아침밥 챙겨 먹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